미신을 국정까지 끌어들인 건 윤석열 정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국민들이 미신을 믿고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WTO 승소도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터 해수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위협을 판단할 수 있는 부처가 된 것입니까? 미신을 국정까지 끌어들인 건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졸속 이전 과정에 풍수지리가의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3월 역술인의 육군 총장 공관 방문 의혹을 괴담이자 선동이라 주장하더니 경찰 수사 결과 풍수가 겸 관상가 백모 씨가 윤한홍 의원과 공관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언론에선 백모 씨가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시기에 공관을 방문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이라는 중대한 국정 현안이 풍수나 무속 같은 비합리적 미신에 휘둘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미신 의혹에 백모 씨는 쏙 빼고 진실을 숨기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이젠 백모 씨를 역술인과 다르다며 미래 예측학 박사라고까지 소개합니다. 아무리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해도 이렇게는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 백모 씨가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보면 불통과 단절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 그동안 막힌 혈이 뻥 뚫리는 효과가 벌써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뻥 잘 뚫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교 구멍, 안보 구멍, 경제 구멍, 치안 구멍이 뻥 뚫렸습니까? 일부 보도에서 풍수 전문가를 다른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냐며 물타기를 하는데 결혼할 때 궁합을 보던가 새해 운세나 볼 때와 같이 개인정보로 간 것과 국가안보시설을 보여준 것과 어떻게 같습니까? 관저 졸속 이전에 교통환경영향평가, 군사안보영향평가 등 보다 풍수지리가 더 중요합니까? 건의평가, 풍수평가가 고속도로는 뻥 뚫어주는 것 같긴 합니다. 수많은 천공의 강연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저 졸속 의혹에 미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관저 졸속 이전 진상규명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